흔히 전남의 제1의 도시를 따지면 목포와 순천, 여수가 후보군에 꼽히지만 분명한 건 인구수로 순천시가 제1의 도시란 겁니다. 정작 살아가는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데 목포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따져볼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종식 목포시장. 전체 4천여 글자로 이루어진 회견문에서 인구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유치, 기관 유치, 관광 기반 확충을 앞세웠을 뿐 목포를 지탱하는 인구 감소 문제는 논외였습니다. 3대 전략산업으로 목포 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794명. 1997년 24만 9천 명을 정점으로 24만 명 벽이 무너지기까지 16년이 걸렸지만 23만 명 선은 단 5년 만에 무너졌고 다시 2년여 만에 22만 명도 붕괴가 위태롭습니다. 오룡지구 등 인근 신도시 개발을 주 원인으로 꼽는 목포시의 해명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목포시의 출생 자체가 적은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합계 출산율 0.8명으로 출산율이 전남 꼴찌이지만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재정 압박 속에서도 한결같이 출산 보육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유독 목포시만 아낍니다. 시군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보편적인 정책이 된 출산 장려금만 보더라도 목포시의 무관심이 드러납니다. 재정자립도 20%대의 목포시의 지원 총액이 재정자립도 10%대인 영광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의 관심은 예산으로만 증명됩니다.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출산 문제, 특히 보육 환경 그런 여기 더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감소 문제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현실이라며 크게 비관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순천시와 여수시에 밀려 인구 수로는 전남 제3의 도시에 불과한 목포시. 인구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앞날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